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조업 분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기업에 판로 개척 비용을 지원하는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규모 제조업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합니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사업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지난해 266개 사를 선정 지원하여 소공인의 판로 개척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00% 생분해성 친환경 쓰레기 봉투를 개발한 이 업체는 지난해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넓혔습니다.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R&D나 뭐 제품 개발은 강점이 있지만 마케팅이나 그런 법무적인 거, 뭐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진공에서 저희를 가장 잘 도와줬던 게 마케팅이에요. 지난해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입점 및 IPTV 광고를 지원받아 매출 증가를 이루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보고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종량제로 납품을 해달라. 그래서 올 명절 이후로 많은 미팅이 지금 잡혀 있었고 해외 바이어들이 저희 사이트를 보고 어떤 그 오더권이 지금 예비 오더권이 많이 발생했던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톰슨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제품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 약 220개사를 선정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항목을 보면 전시회 참가는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과 온라인 매체 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비와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용을 통해 제품의 홍보 영상 및 광고 영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소공인은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가지 분야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형태의 디지털 마케팅이 유통업계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O2O 플랫폼 입점이나 온라인 전시회 참가까지 마케팅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신청 기한은 2월 1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이 나라 도움 누리제 공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B 뉴스 신혜원입니다.